일요일인 내일도 오전까지 내륙 곳곳은 짙은 안개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빛도 차츰 흐려지겠고 중서부 곳곳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져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일부 중서부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 13도에서 20도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권은 5mm 내외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 정체는 계속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중서부를 시작으로 비는 개천절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북부로도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가을 여행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내일부터는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날씨 정보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